독일 연방정부가 3월 중순까지 록다운을 연장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독일 시민들은 하루빨리 따뜻한 봄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가 오는 4월과 5월에 준비하던 개신교 절기 행사들도 줄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며칠간 내린 폭설로 도시 전체가 하얗게 변해버린 베를린. 꽁꽁 얼어버린 날씨만큼이나 시민들의 마음을 차갑게 만드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베를린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10명 중 1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때문에 독일 연방정부는 또한번 전면 봉쇄를 연장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벌써 네 번째 연장입니다. 이번 조치는 3월 7일까지 유효화합니다. Wir haben den ersten Bericht über diese veränderten Viren bekommen, durch Sequenzierungen, die in Deutschland Ende Januar durchgeführt wurden. Wir wissen, dass diese Mutation also jetzt eine Realität ist und damit wird sie zunehmen. 이로 인해 개신교 행사들도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당초 독일 개신교계는 오는 4월과 5월, 부활절을 앞두고 보름수 종교개혁 행사와 2년마다 성령 강림 주간에 열리는 유럽 개신교의 최대 축제, 교회의 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렵게 흘러가고 있지만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는 개신교 절기가 지닌 본래의 의미를 되새기는 일에 집중하자고 전했습니다. Ein jegliches hat seine Zeit. Und alles Vorhaben unter dem Himmel hat seine Stunde. Das Kirchenjahr atmet den Rhythmus des Lebens seit fast 2000 Jahren. Und nun, in 2 Tagen, ist Aschermittwoch. Die Passionszeit beginnt. 7 Wochen bis Ostern, in denen wir Christen an die Leidenszeit Jesu denken. 코로나19로 인해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전면 봉쇄. 일상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절망 중에 있지만 독일 개신교계는 교회의 절기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